수리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20인치 허브 모터를 700C 로드 바이크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귀찮은데? 닥터 로드는 오늘도 무모하게 도전을 합니다. 스포크가 짧아서 대공사입니다. 스패너를 가공해서 스포크 렌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스포크를 전부 자르기로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찾았습니다. 아씨. 아 이렇게 쉬운 걸. 무겁다. 굉장히 무겁네요. 일단은 여기서 여기는 135mm고요. 방금 똑같죠? 35.5. non-drive side to flange. 맞습니다. Drive side to flange. 143mm. Non-drive side flange diameter. Drive side flange diameter. 허브가 너무 크다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종이를 자릅니다. 가장 먼 구멍 사이 거리 사이를 펜으로 마킹합니다. 엑셀 길이 측정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를 사용해서 플랜지 직경 측정을 합니다. 143mm 드롭 아웃 엑셀 길이 측정 방법입니다. 단단한 종이를 여러 번 조금씩 잘라서 측정하면 편합니다. 135mm입니다. 허브 액셀 위드.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스포크에 잎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자, 끼웠죠? 끼워주시고. 자, 끼워주시고요. 이만큼이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밀어요. 자, 해서 칠합니다. 짜자.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네, 3.5mm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림 ED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5, 3.5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먼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밸브 홀을 찾는 겁니다. 측정하면 됩니다. 밸브 홀이 여기 있죠? 57.5 더하기 7.5라면 되죠? 57.5니까 58.2죠? Effective rim diameter. 됐습니다. Number of spokes. 스포크 레이싱 패턴. 스포크를 주문하러 갑니다.
이 휠은 플랜지의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크로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출발식 36폴림이 준비가 됐고요.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요. 먼저 차다게 발볼이죠. 이렇게 이제 마킹 주고요. 발볼부터 하나씩 줄까지 이렇게 빼주시고. 어차피 샵에서는 힘들어서 기온도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여기 사주시오. 배워본 선수분들이 있겠죠. 자, 3, 4, 점프 하고 힙니다. 똑같아요. 어떠한 크로스든 어떠한 방식이든 이것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절대 불변이에요. 뭐 홀이 20홀이어도 그렇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 방향 주의하시고 바닥에 넣어 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선 방향 주의하시고 바닥에 넣어 주시면 돼요. 벨볼이죠? 벨볼의 옆자리로 왼쪽으로 이렇게 설치합니다. 여기 옆자리죠? 옆자리입니다. 한 개씩 조립해 주세요. 너무 많이 조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빠지지 않을 정도만 조여주세요. 초심자는 스크류 드라이버 사용을 추천합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기본 패턴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밸브 방향에 맞춰서 이제 스포크가 설치된 허브를 밸브 구멍 위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크로스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기본 패턴은 됐고요. 자, 밸브 방향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돌려줘야겠죠? 이렇게 살짝 던져주시고 이 정도 맞추죠? 네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살짝 던져주시고 이제부터 이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무거워서요. 700cm라 이 크로스 패턴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700C 스포크는 길어서 다른 스포크의 오버랩이 자전거는 휠 스포크가 크로스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스포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위치를 바꿔서 오버랩 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튼튼한 휠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 스포크는 매우 두껍기 때문에 오버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스포크 휠 빌딩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아래쪽부터 깨끗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빈칸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스포크에 크로스하면서 오버랩합니다. 뺏은 대로요? 원 크로스?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빌딩 클립 올려놓고요. 오샤! 그리고 방법은 똑같아요. 좌우 맞춘 다음에 상하, 좌우 맞추고, 상하 맞추고, 좌우 맞추고. 스포크 렌치를 사용해서 니프를 조이면서 휠 회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림 밸브 구멍 옆 스포크에 스티커 같은 태그를 붙입니다. 스포크 니플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1mm 스포크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플을 조여둡니다.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프를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프를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휠을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왼쪽 오른쪽 스포크를 한 번씩 조입니다. 목표 장력 80% 도달합니다. 두 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하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상하 정렬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목표 장력 90%에 도달합니다.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 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 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3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의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작업 도중에 디싱 툴을 사용하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휠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텐션 미터가 있다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휠 좌우 정렬을 하면서 목표 장력 100%에 도달합니다. 위아래 좌우 오차 0.5mm 이하로 정렬합니다. 휠 얼라이먼트 정렬 작업이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자, 빰빰빰빰빰. 뭐 지친 듯 볼 것도 없죠? 쪽으로 조립이 됐습니다. 렌치를 밸브 홀에 끼워두면 테이프 설치가 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